5월 9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왜 시장에서 이슈가 됐을까요? 탑7 골라봤습니다. 금호석유, 바이오주, NC소프트 등을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탑7 종목으로는요, 금호석유 먼저 볼까요? 깜짝 실적을 내놨죠? 지난해 3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좋은 실적을 내놓고 있는 이 금호석유인데요. 동종업종 가운데서, 업계 가운데서는 단연 탑이었습니다. 실적 잘 나왔는데 주력 사업인 합성고무, 합성수지, 판월유도체, 에너지사업 전 사업에서 고루고루 이 수익이 잡히고 있습니다. 요즘 코스피 시장 전체 그림을 보면 큰 손들의 순매도가 좀 많이 잡히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사들이네요, 그들도요. 외국인, 기관 모두 동반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보겠습니다. 실적 잘 나온 건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준보다도 더 높았고요. 일본 쪽과 동남아 쪽에서의 매출이 상당 부분 증가됐다라는 부분, 탑승률 많이 높아졌다라는 부분,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2%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군요. 다음은 정유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슈가 있긴 해요.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오늘 챙겨볼 만한 대외 이슈 가운데 하나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조만간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가 들어갈 것이고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될까가 물음표입니다. 정유주들에게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거리여서 좀 내다볼까 하는데요. 일단 증권가의 시각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데에 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긴 합니다. GS는 2% 강세, SK이노베이션은 1%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주 가운데 휴킹스를 보기 있습니다. 3.77%의 상승, 2분기 최대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이 종목, 잠시 뒤에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임플란트 관련주들의 강세도 오늘 두드러졌습니다. 그중에 덴티움을 볼 텐데요. 중국 쪽에 기대어가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또 이 덴티움이 될 것 같네요. 임플란트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요. 2분기에 그리고 통틀어서 올해 전반적으로 고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전망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8만 800원 기록됩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NC소프트로도 오늘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5%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되면서 1분기 실적 부진한 건 다 알고 이제 신작 출시가 잇따라서 이뤄질 것 같은데 이에 기대 한번 가보자라는 투자자들의 시각 반영된 듯 보입니다. 바이오주들 봐야죠. 연일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휴온스, 셀트리온 9%대, 에스티팝, 한미약품 7~6%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마침 또 셀트리온 실적도 나왔으니까요. 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왜 이렇게 출렁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MTN 힌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갈팡질팡 정말 말도 아닐 것 같아요. 주식 투자자분들 정말 이럴 때 너무 힘들거든요. 장이 출렁일 때요. 바이오주 네.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은 일단 오르긴 했는데 이게 괜찮아진 걸까요? 어떤 판단 가능합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30분 정도 남기고 네. 큰 변동폭이 생겼었거든요. 진짜 끔찍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크게 700억 가까이 유출됐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바이오주에 대한 오늘은 또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좀 파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바이오주가 크게 급등락을 하는 부분 자체가 바로 투자 심리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바이오주에 대한 용어들이 네. 전문 용어를 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용어들이 예. 등장할 때 사실상 100% 해석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인 또 임상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상당히 어렵고 사실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수주라는 부분 자체가 대부분 다 이제 자율 공시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기업체에서는 이 공시 자체를 오늘 발표할지 아니면 한 달 뒤에 발표할지 이것은 다 기업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공시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타이밍을 잡기 어려운 거고 또 이런 바이오주가 다른 여타의 개별주와 또 다른 흐름 자체가 실적이 동반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 심리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바이오주들이 추가적인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것은 오늘 시장에 의해서 한번 더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 네. 전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 자체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다시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과연 이런 바이오주들이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긍정적 발표가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의문부호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많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4개 기업이 적자거든요. 그게 신라젠이나 아니면 코오롱티슈진 그리고 HLB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적자라는 거죠. 그러면 실적은 동반되지 않고 그냥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매매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런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것보다는 이 바이오주 안에서도 좀 더 선별적인 과정을 좀 더 거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을 좀 더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는 정부와 같이 병행해서 코스닥을 육성시키는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그 안에서 종목별로 우리가 좀 더 선별할 필요가 있는 부분 이렇게 좀 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에 네. 대한 부분들 예 우리 감안해야죠. 얘기 나온 김에 그래도 네.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한 셀트리온의 움직임도 챙겨볼 필요 있잖아요. 네. 일종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실적이 나온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팡 튀기 시작하는데요. 네. 뭐 1분기 일단 평가 자체는 아,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라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네. 지금 공시가 3시, 1시 20분쯤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때부터 상승폭을 키웠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 셀트리온을 지금까지 현재 시장에서 실적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PR이나 뭐 네, PBR 네. 이런 가치밴드를 쓰거든요. 하지만 이런 PR이나 PBR로는 가치를 바이오주는 매길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PR로 따진 다음에 거의 128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대적인 평가를 가치를 매기는 힘들고 다만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는 것은 작년보다는 좋아졌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확보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 바이오주 안에서는 셀트리온이 현재는 그래도 가시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구분할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드린다면 셀트리온은 말 그대로 제조 및 생산을 하는 업체를 셀트리온이고요. 거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자체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럼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 네. 전체에 대한 의견을 그래도 주신다면 나빠요. 네. 다만 이제 실적 나오고 스토리가 그쵸. 있는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괜찮다라는 말씀도 한번 챙겨드립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잇따르고 있잖아요. 계속요. 게임주도 이번 주 내내 실적을 내놓게 되는데 NC소프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주가는 또 이렇게나 반등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죠. 잘하십니다. 네,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뭐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악재가 또 계속적으로 불거지다 보면 또 나중에 실적 발표할 때가 되면 아 악재가 선 반영됐다라고 네. 또 맞추는 게 또 실적이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구조적인 부분 자체 매출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NC소프트는 리니지라는 게임 하나로 이만큼의 주가를 달성한 기업입니다. 거기에 지금 모바일에 대한 부분 자체가 플러스가 되면서 20만 원에서 다시 한번 49만 5천 원까지 크게 상승하는 범위가 나타났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 차트적인 흐름을 병행해서 본다면 하방 경직성을 띄울 수 있는 그 정도 위치까지 내려왔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접속을 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번 현금을 드리게 되면 그것을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말인 즉슨 꾸준한 캐시카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니까 지금보다는 실적이 안 좋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추이를 보더라도 1분기와 2분기가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또다시 3분기, 4분기는 긍정적인 실적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이런 게임주들의 특성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2017년도에 이 고가군요, 바로 이 30만 원대를 돌파할 때가 바로 리니지 모바일을 출시하고 난 다음에 돌파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기대감은 이미 선반영이 되었고, 그러한 지금의 조정폭을 봤을 때는 리니지가 모바일이 출시되고 난 다음 가격대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가격대 35만 원 선에서는 지지점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좋아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실적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일단 지켜보면서요. 앞으로에 대한 신작 기대감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플란트 관련주 하나 볼까요? 치아 관련주, 네. 뭐 대표적인 건 덴티움 여기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뭐 전반적으로 강하긴 했습니다만 뭐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요? 네, 뭐 이게부터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23% 증가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상승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내부 스토리를 좀 더 이해하시면 좀 좋겠는데요. 사실 이런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지금 중국에 대한 매출도 크게 잡히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 매출은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선취적으로 들어갔던, 진출했던 기업이고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당히 뭐랄까요, 이 치과계 안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이 회사 이제 대주주로 계신 이 정성민 씨를 알고 있는데 실제 지금도 강남 쪽에서 치과 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판도 상당히 좋고요. 그에 따라 인맥적인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적인 부분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그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이런 매출처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그 판매 전략이 가장 큰 영업 전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건강보험이 확대가 되면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65세로 작년부터 됐거든요. 그럼 2016년부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은 수익성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가히 뭐 상대적인 PR 밴드 이런 걸로 실적을 매기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앞으로도 임플란트에 대한 인구는 좀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 덴티움도 제가 볼 때는 신고가도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덴티움 이렇게 챙겨보고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휴킴스를 한번 내다볼까 합니다. 이 종목 52주 신고가 오늘 기록했던가요? 네네. 뭐 지금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52주는 올라갔습니다. 52주 신고가는 됐고요. 대신 이제 2015년에 고가를 돌파를 할지 말지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런 휴캠스 같은 경우에 오늘 올랐던 부분 자체가 바로 1분기 실적 호조세로 인해서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내부적인 스토리를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주가의 상승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내부적인 부분 자체를 본다면 바로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가스 관련해서 원재료를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우리가 현재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석화기업들의 주가적인 상승 자체가 이루어졌을 때 그에 따른 가스 자체를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기업이 이 휴캠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휴캠스에 대한 이 상승 자체는 바로 어느 정도의 이 실적적인 부분도 가미가 되고 그에 따라서 석화기업들에 대한 생태계가 상당히 지금 업황적으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이 휴캠스에 대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더 보시는 게 맞겠고요. 또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잡아드린다면 바로 탄소 배출권이 될 수 있겠죠. 그만큼 지금 현재 환경에 대한 규제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 자체가 실적으로 완전한 과세화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에 대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휴캠스에 대한 주가적인 전망도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차트 잠깐 볼까요? 네,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뭐 기대감들이 최근 한 달 사이 다 반영돼 버린 거 아니에요? 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기에는 실적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이상으로 좋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제조업의 실적을 최근에 뭐 들이대는 것 자체가 좀 웃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PR 밴드로 본다면 5배에 채 지나지 않거든요.
그만큼 소외가 되어 있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맞춰봤을 때 예. 지금부터는 좀 더 주가적인 탄력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좀 더 받아들이시기 맞을 것 같고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요런 주가 자체가 이제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꾸준히 고가 권역의 박스권에 이제 갇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상단에 쉽게 못 들고 있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그럼 2011년과 2012년의 주가와 네. 현재의 주가의 다른 점은 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실적이 수반된다? 실적이라는 부분도 이때도 수반됐지만 지금 좀 더 좋다라는 부분이. 저 때부터도 괜찮았었어요?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바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좀 관심 자체가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시장에 대한 관심을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부분을 본다면 지금의 이런 실적 그리고 그런 포커스가 맞춰지는 부분을 봤을 때는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더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돌파가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저는 좋아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개 중에 내일장 탑픽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쪽에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뭐 말을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네. 느낌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쇼캠스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여겨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3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마감 동시호가 구간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안신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 양시장이었습니다. 호가 분위기 어떨까요? 살펴봅니다. 코스피가 낙폭을 줄여 나가더니 2440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저가로는 2428선까지 내려왔던 지수를 어느 정도 만회했고요. 하지만 0.25% 내림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어제 3% 급락을 딛고 강하게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2.79% 오른 850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대장주 삼성전자의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3.23%까지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덩달아 3.57% 내리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실적을 발표했죠. 1분기 실적이 순항을 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9.75% 오름의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만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나 급등하고 있네요. 호가 분위기 연출했습니다. 네. 5월 9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오늘이었는데요. 변동성이 상당히 흘러나왔죠. 코스닥의 변동성이 더 극대화됐습니다. 코스닥 저가로 815, 고가로는 850을 터치했는데 고가보다 더 터치를 하며 종가는 851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한편 코스피는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숨고르기 연출을 했는데 0.21% 내리며 2444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수급 살펴보면요.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2,0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관은 우상향하면서 2,300억 원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집중적으로 매도했는데요. 다섯째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봅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 830억 원 순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오늘장을 대응했습니다. 기관 오전만 하더라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는데 상승 우위 더 사면서 982억 원까지 매수 우위 위로 포착이 됩니다. 코스닥의 롤러코스터의 원인은 바이오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힘들 것이다. 한 대의 입을 모았습니다만 코스닥 상위 종목 강하게 뛰어올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려 14%까지 급등을 했고요. 신라젠 어제 12% 급락을 딛고 6.39%의 오름세. 메디톡스도 뒤늦게 상승장에 동참을 했습니다. HLB 오늘장 12% 급락이 나왔는데요. 대부분 낙폭 많은 하면서 0.29% 내리며 10만 1,4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한편 실적을 발표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감소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사드 충격은 여전한 모습을 보였지만 장 초반 약세를 모두 다 반납을 하고 0.86%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종가는 35만 원대에서 형성을 했습니다. 마감 상황 함께 돌아봤습니다.